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델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좀 주력적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로는 대한항공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엑스게이트, 그리고 세 번째는 한전기술, 마지막 현대차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 이번 주를 봤을 때 조금 더 주가 탄력이 강력할 만한 기업들은 어떤 것들로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대한항공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운송업종으로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좀 물동량이 좀 증가와 함께 더불어서 운송업종에 대한 실적들이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행객에 대한 호황으로 인해서도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장거리 여행 수요가 높게 좀 증가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팬데믹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장거리 여행객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팬데믹 종료 이후에 미국으로 여행객이 처음에는 좀 증가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나타나주고 봤을 때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다라는 점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슈가 좀 어느 정도 해결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에어부산에 대한 매각까지도 좀 이루어진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우리가 또 체크해봐야 될 부분들은 항공업계에는 국제유가에 상당히 좀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는 경향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최근 WTI 기준으로 배럴당 71달러 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가 연말까지 감산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효과가 좀 미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이유는 뭐 수요의 감소 또한 있겠습니다만 미국에서 셰일가스에 대한 증산이 이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을 좀 경계하는 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국제 유가는 강하게 오르기보다는 오히려 좀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줌으로써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실적에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경황상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 특히 연기금의 수급들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12월 달 들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장기 이동 평균선인 121선과 201선도 지난주에 좀 돌파가 나왔고 여기에 외인 기관 수급이 함께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충분히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3,800원 이하권서부터 22,500원 정도 사이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모아가신다라면 충분히 좀 좋은 결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정 불가는 27,500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가는 2만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해외에서 우회 접속할 수 있는 VPN이라든가 방화벽, UTM 등의 정보 보안에 대한 필요한 필수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최근 양자 컴퓨터 관련된 테마와 좀 연동해서 움직임을 보여왔던 종목입니다. 실적들을 좀 살펴본다라면 최근에 좀 2023년에 대한 실적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22년 실적도 좀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4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굉장히 좀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영업이익이 56억을 좀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실적과 더불어서 좀 테마성 이슈를 좀 타고 움직임이 함께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 자리를 노리는 전략으로서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일목균형표 상에서 기준선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지난 금요일 양봉으로 좀 마무리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단기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전략이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좀 중장기적인 전략보다는
단기적 트레이딩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수가는 스톡가 이하권인 6,710원 이하권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8,000원, 전고점에 대한 저항 직전에 좀 매도하는 관점, 현재가는 5,650원, 기술적인 이탈 자리를 잡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을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특히나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해외 신규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폴란드 원전에 대한 우선 협상자 발표와 최종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각 전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신규 원전을 좀 따낸다라면 충분히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신규 원전 같은 경우는 최근 뭐 IP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했고 이런 점들이 이제 해외 수주로서 본격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24년도 충분히 실적 전망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 정부에서 앞으로 연말에 발표할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서 또 신규 원전, 국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기대감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 이제 본격적으로 외형 성장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종목도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장기 평선에 대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4년도까지 좀 홀딩을 하시면서 좀 가져가 보시는 전략으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방에 매수하시기보다는 64,600원 이하권서부터 조정 자리를 이용하셔서 61,000원 선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8만원 선을 좀 잡아드릴 수 있겠고 손절가는 51,000원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기업에 대한 전략 전해주셨는데 그런데 조금 다르게 대한항공이랑 한전기술은 좀 장기적으로 보고 계시는 듯한데 엑스게이트는 앞서서 말씀해주실 때 단기적이라는 또 단어를 붙여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선은 대한항공과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에 의한 전략보다는 종목 전체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좀 접근을 해드렸다라고 한다면 엑스게이트는 모멘텀도 충분히 존재를 하지만 좀 기술적인 분석에 따라서 좀 단기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좀 잡아드린 부분이고요. 최근 들어서 좀 테마성 장세가 상당히 좀 빠르게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박스권에 좀 갇혀 있으면서 좀 추세적인 흐름들을 보이는 종목들이 나오는 반면에 아무래도 대주주 양도세라든가 이러한 이슈가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 이런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에 의한 매매가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인 트레이딩 접근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이러한 점들이 대한항공과 한전기술에 비해서 모멘텀이 적어서 뭐 짧게 홀딩을 하셔야 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대한항공과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좀 꾸준하게 가져가시는 전략이 유리하다라면 엑스게이트는 단기적으로도 큰 반등을 좀 노릴 수 있는 오히려 다른 종목보다 좀 더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점에서 우선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인 만큼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도 충분히 좀 매력이 있는 종목인 만큼 오히려 좀 여건이 가능하신 분들은 좀 반복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좀 좋은 종목이라는 점에서 단기와 좀 장기를 구분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같은 테마 장세에 꼭 필요한 전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